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라인레인저스. 네, 라인레인저스 오늘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빨간 드건 브라운이 93레벨이 됐어요. 네, 체력은 70만이 넘었고요. 공격력은 36,000. 근데 70만이 넘어도 네, 상대방의 공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기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226스테이지인데요 네, 여기를 일단 클리어를 하고요. 네, 여기 일단 클리어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좋아. 여기서 이겨줘야 돼요. 네, 못 이기면 곤란하죠. 좋습니다. 앞에서 시간만 끌어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썬더스톰을 쓰고 나서 바로 그 아이스를 쓸 게 아니라 무적을 먼저 써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걸 모은 다음에 네, 애들을 모은 다음에 그 아이스를 써서 애들을 녹여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과연 그렇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법 사용의 순서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네. 아 근데 이번에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좀 위험한데요? 토마스, 컴온 토마스! 자, 요거를 우리가 이겨내야만 합니다. 이거 못 이기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 정말 프렌드는 정말 최고로 왔거든요. 최고의 프렌드들이 와줬기 때문에 이거 이겨줘야지. 여기서 이거 이기지 못한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겠죠.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아, 못 이기네요. 와, 이 정도 프렌드가 있는데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도움을 많이 와줬는데. 와, 무궁유신 코니까지. 아,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 너무 어렵네요. 요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쉽네요. 잘한 것 같은데. 네, 잘한 것 같은데도 네, 무리였었네요. 자, 226스테이지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도전을 해볼까요? 네, 한 번만 더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강하니까 네, 아무나 써보고요. 한 번 더 해보고 도저히 이게 안 된다면 이제부터 노가다에 들어가실 수밖에. 여긴 몽입니다. 스카이 라이더 문에, 아이언 문에 몽까지. 아, 역시 몽이네요. 단일 개체로서 정말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몽인 것 같아요. 사실상 몽이 엄청 강한 것 같거든요. 약간 사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 몽만 짓으면 뭐 이거 뭐 스킬을 쓸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상대편도 애들이 모이질 않으니까. 네. 무엇보다 몽의 체력이 달지 않고 있다는 게 관건이죠. 몽이 죽었어요. 무적 쓰고요. 자, 몽이 죽는 순간 끝났죠? 네, 게임 끝났습니다. 야, 그냥 몽 하나로 끝났는데요? 네. 야, 깨긴 깨는군요.
친구의 힘으로 유령 감옥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227스테이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기도 친구에 따라서 깰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상태. 일단 시간을 끌기 위해서 애들이 나가줘야 되고요. 아 근데 애들이 무적을 못 쓰면서 지금 여기 좀 위험하거든요. 무적을 못 쓴다면 썬더스톰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슈퍼가드를 너무 빨리 쓴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슈퍼가드조차 없으면 애들을 뚫고 갈 수가 없어서 일단 애들을 무력 붙이고 나서 생각을 해야 돼. 오! 몽이야! 몽이 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야, 이 상황에서 몽이라니! 와, 주문을 다 썼는데 친구로 몽이 왔습니다. 네, 게임 끝났습니다, 여러분. 와, 여기서 몽이라니. 맙소사. 정말 정말 감사해요. 몽을 주시다니요. 와, 스카이레이드 문. 아, 아이언 문. 여기 아이언 문까지. 야, 굉장합니다. 이번에는 프렌드로 불러온 분들보다 헬프로 오신 분들이 진짜 엄청난 활약을 해주시고 있어요. 야, 굉장한데요? 이런 친구들만 있다면 네, 어디든 못 깨겠습니까? 저의 레인저... 네, 이번에는 복용 여신 코니가 왔습니다. 야, 세상에, 보리님. 어이구, 말도 안 되는 이 스킬. 와, 이번에는 진짜 친구들이 대단했네요. 친구들이 그래 라이너 그래 다음 스테이지로 가 이러면서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뒤에서 다음 스테이지 가고 싶니? 우리가 도와줄게 뭐 이런 느낌이었죠. 좋습니다. 이번엔 보스 스테이지니까 우리 보리님을 사용을 하도록 합시다. 보리님의 강력함은 우리가 지난화에서 본 바가 있죠. 아 맞습니다. 네, 몽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픈 몽에게 맡겨두고 아픈 몽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애들을 모아야 됩니다. 네, 몽이 미친 것 같아요. 저 스킬은 도대체 몽이 당했어요? 자, 이거를 밀어내야 되거든요. 양도 오고요. 와, 진짜 안 되는구나. 몽이 죽고 나니까 안 되네요. 제가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친구들 중에 가장 강력한 최강의 친구가 와줬는데도 네, 좋습니다. 그래도 프렌드들의 헬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텨볼 수 있어요. 앞에서 스탯들이 조금만 더 버텨준다면은 아주 못 버틸 것도 아니거든요. 나가야 돼요. 안 되나요? 자, 오이님이 와주셨는데 라이너 오이님이 와주셨는데 아 안 되네요. 와, 이거는 못 깨네요. 네, 이거는 못 깹니다. 이거는 몽이 두 마리 있지 않는 하는 몽 얘기일 것 같은데요. 네, 몽 한 마리로 끝까지 가는데 성공했지만 그 이후가 아쉬웠습니다. 네, 요번 스테이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애들이 뭐 맞아도 티도 안 나는데 방금 이 채찍 든 친구가 때렸는데 24만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빨간 두건 브라운도 거의 버티지 못한다고 봐야겠죠? 네, 그런 것 같고요.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한 번 더 시도는 해볼 텐데요. 네,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어려울 것 같아요. 거의 뭐 안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시도만 좀 해보겠습니다. 또 이게 어떻게 운이 따라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 한번 가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초반만 어떻게 버텨준다면은, 와, 저 넉백은 진짜 좋네요. 아 근데 넉백이 좋아도 이게 너무 아파서 썬더스톤 바로 써줘야 되고, 이쪽에 스카이라이더 문이 와줬으니까 여기서 무적을 써줘야 되고요. 예, 여기서 지금 승부가 나야 되는데 주문을 너무 빨리 쓰는 바람에 승부가 나기는커녕 네, 오히려 이게 풀리면 위험하게 되는 상황만을 만들었다. 자, 아무튼 밀긴 밀었어요. 이게 이제 블리자드가 털리는 순간이 끝이거든요. 이게 끝이죠. 지금 다 죽는 거 보세요. 지금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저 빨간 두건 브라운이 접근조차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멈춰놓고 패는 동안에 끝장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아무리 나가봐야. 아, 그래도 빨간 두건 브라운이 한 대 때리는 게 요가네요. 아, 목욕 여신 코니도 와줬는데. 아, 참 저의 무력함. 네, 이게 바로 무력함입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는 어떻게 답이 없는 것 같죠? 네,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상태로는 지금 제가 가진 레인저에 비해서 엄청 많이 온 거예요. 네, 정말 많이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다 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분은 아니고, 이분은 어떻게 보셨죠? 아, 이런 게 있네요. 뮤지션. 이게 뭐야? 100만 108만. 근데 이걸로 되나? 108만? 아, 럭셔리 양이 뒤에 있고요. 이걸로도 이만큼 올 수 있군요. 오호. B팀은, B팀도 강력하네요. 오, 강하신데? 그러니까 내 레벨로도 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건데요. 오, A팀이, 이건 뭡니까? 레이? 혼신의 힘? 이런 걸로 가능합니까? 전설의 타자 알렉스. 와, 신기한데요? 아닌가? B팀으로 하시나? 아닌데? 오, 이게 가능하구나. A팀, B팀 나눠가면서 하신. 한번 붙어볼까요?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네, 주문은 아까우니까. 친구도 아까우니까. 오! 벨라군요, 저게. 당했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빨간 두건 브라운이 있습니다. 이겼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겨서 굳이 이길 필요도 없는 일이었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됐군요. 이분은 클리어를 하셨어요. 우리 대현님은 아 클리어 할만하네요. 더블코니 와일드 셀리. 아 셀리가 와일드해요. 와 마린문 120만. 세상에. AT32를 쓰시네요. 그 다음에 킹 제임스를 쓰시는군요. A팀은요? 인디언 코니, 블랙문, 타몬과 신디, 러블리 코비, 북극 낚시원 브라우니. 이런 애도 있어요? 수호의 빛? 방어막을 생성하는구나. 체력에 400% 4배짜리 방어막이니까 육사 240만짜리 방어막을 만드는 거네요. 와 북극 낚시왕 브라우니 대박인데요? 야, 이런 친구가 있구나. 그럴 것 같네요. 이 친구가 있다면은 거기를 돌파하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야 저는 도저히 깰 수가 없는데. 74레벨이에요 야 굉장한데요. 74레벨. 오 스카이라이더 문 54,000. 방랑자 브라운 체력 100만. 빨간 두거는 제거는 비슷한 정도죠. 잔디 이름이 잔디야. 네 그 다음에 레오스 브라운인데 역시 스카이라이더 문인가요? 나도 깨고 싶어. 한 번 더 해볼 테야. 진짜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 도전. 이번에는 마법 조합을 제가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셀리나니 빅팀이 온 것 같습니다. 트렌드가 A팀, B팀이 같이 왔으면 좋겠어. 아 이건 멸망이에요. 이거 안 돼요. 이거는 빠른 포기가 정신건강에 좋아요. 아 친구들이 오는데 요거는 빠른 포기를 합시다. 네 요거는 리스타트 좋아요. 빠른 포기가 낫습니다. 자 가봅시다. 그렇죠. 친구는 최상급. 친구는 대박 친구예요. 앞에서 지금 누적이 들어갔고요. 좋아. AT32 좋아요. 아이스로 그냥 얼려버리고. 날파이어 써버리고. 근데 앞에 있는 애가 안 죽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앞에 있는 애들이 죽지 않는다니까. 아 현실이 비참하네요. 앞에 있는 애들이 죽어야 되는데 쓰러지질 않으니 역으로 쓰러지는 건 우리 편이 되는 거죠. 아 당하네요. 안돼 딜이 너무 모자라요. 우리가 앞에 있는 저 한 마리를 잡지 못할 정도로 딜이 모자랍니다. 아, 자 이게 멤버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레오스 브라운의 19,420 근데 서핑문의 11,000인데 서핑문을 지금 데미지가 좀 약한 편이니까 나오는 건 빠른데 비싸기도 하고요. 좀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안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이제 몽
94만 2만 6천. 32 체력이 10만에 공연이 43,000인데 얘가 낫지 않나요? 43,000? 이 아이가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안 되면은 그냥 네 스페셜 스테이지 돌면서 네 레벨업이나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잘못하면은 새로 바꾼 이 전력을 시험해보지도 못하고 망해버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 근데 저 브라운은 진짜 굉장히 잘 오 보라색 브라운 퍼플 브라운이 나왔습니다. 퍼플 브라운의 도움은 정말 고마운데 네 정말로 고맙지만 퍼플 브라운과 뭔가를 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답이 없는 상태거든요. 네, 앞에 있는 와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가요.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이제 툭툭 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슈퍼 가드는 좋고 넉백도 좋고 다 좋은데 저 퍼플 브라운 안 죽나요? 아 죽네요. 이거 AT를 모으면 뭔가 가능한가? AT의 딜로 뭐가 되나? 아 되게 뭐가 돼 되게 뭐가 돼 그냥 죽는 거지 뭐. 에이티가 그래도 안전한 곳에서 때리긴 하는데 범위 공격이 아니라서 얘네가 20마리가 모인다면 아 너무 아까워요. 네 너무 아까워요. 이 친구가 10마리가 모이면은 43만 아니겠습니까? 20마리만 뽑을 수 있다면 80만 매우 빠른 속도로 80만 데미지를 넣는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레오스 브라운 모으는 게 더 나을지 아 진짜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아무튼요 아무튼 지금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우리가 레인저 레벨업을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멈추지 않는 황금사막 이런데라도 좀 깨주면서 네, 이런 데는 친구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만 네 우리 아우 정말 이 많은 친구들을 갖고서도 진짜 이 친구들이 다 강력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갖고서도 와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갖고서도 제가 앞으로 진행을 하지 못한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네, 정말 자기를 써달라고 말씀해주신 분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정말 좋은데 일단 우리 현우 어린이부터 일단 써보고요.
너무 난이도가 높아요. 오. 오. 재밌는 레인저들을 많이 사용하시네요. 그쵸? 저 KSM. 네, 취직한 KSM. 집에서 맨날 신문만 읽다가 취직했죠. 아이고,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네, 메인 스테이지를 더 진행하지 못하는 점 네,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와, 라이너가 저를 도와주러 왔어요? 아니, 이분 이름이 라이너예요. 아니 라이너님이 있었어요? 네, 제가 몰랐네요. 고맙습니다, 라이너님.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금 라이너님이 있었는데요. 우리 야식님, 차영빈님, 네, 정말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덕분에 제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라이너가 있었습니다. 네, 라 무영님도 계시고요. 구독에 여기 있네요. 자, 이분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네, 저 말고 저의 분신이죠. 네, 이분이 곧 저의 분신 실버 레오스 브라운을 갖고 있습니다. 스킬을 막 이상한 걸 막 써요. 저게 무슨 수호의 빛인가 뭐 그런 건가? 네, 아무튼 라이너와 라이너의 콜라보레이션. 네. 어우, 좋습니다. 재밌는 레인저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냥 돌파했네요. 자, 이게 레벨업은 참 쉽고 좋은데 여기서 이 뭐죠? 슈퍼레너드가 나올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요걸 뭐 다섯 바퀴 돈다고 해서 더블클릭이 됐네. 아이고, 아무튼 이걸 뭐 다섯 바퀴를 돈다고 해서 무슨 뭐 오, 저게 사장님 KSM 아닙니까? 저게 그 엄청난 방역 데미지를 갖고 있다는 사장님 KSM 같은데요. 아이고, 너무 좋은 친구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얼른 레벨업해서 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경험치가 엄청나군요. 근데 들어올 수 있는 횟수가 너무 적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워리어 수수님, 원이어님은 지난번에도 썼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좀 뒤쪽에서 근데 저 프로필 사진에 있는 저건 뭘까요? 먹는 건가? 저 파란 브라운은 되게 멋지게 생겼네요. 그죠? 무슨 뭔가 전자 로봇처럼 생긴. 네, 뭔가 좀 멋지게 생긴 것 같아요. 외모가 되게 마음에 드네요.
아, 안 나옵니다. 아, 정말 레벨업 좀 하자. 진짜 하나만 주지. 정말 하나만. 나 진짜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아. 하나만. 하나만 줬으면 좋겠어요. 파워 라이너. 파워 라이너 엔. 그 다음 뭔지 모르겠어요. 파워 라이너 엔진. 오, 몸이에요. 오, 이런 강렬한 모습이라니. 파워 라이너 엔진. 네, 엔진입니다, 엔진. 뭔가 저를 어떤, 메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아닌가. 라이너는 메카인가. 네. 이 팀으로 바꿔서, 나도 몸 쓸 수 있다. 근데 몸은 2200인가 그래서, 제가 쓰기가 조금 어렵겠네요. 자, 역시 안 나왔구요. 열심히 돌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돌았고, 네, 나름대로 열심히 돌았고요. 미션 다섯 번 클리어 요거까지 먹었고요. 나름 열심히 돌았는데, 그래서 AT32D가 레벨업을 했고요. 44,000이 됐네요. 네, 빨간 두건 브라운도 레벨업을 한번 하긴 했는데, 요거 한번 했다고 해서 네, 깰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깰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자, 제가 좀 준비를 오늘 좀 제가 노가다를 해서 내일은 좀 잘 될 수 있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프렌드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귀여운 프로필 사진이 되게 많은데, 네, 약간 좀 보기가 묘한 프로필 사진도 있어요. 네. 아, 이거 다 드려야죠. 이거 뭐죠? 아, 아닌데? 이거 네, 이거 보내드려야죠. 라이너 레인저스. 네, 준성님, 라이너님.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바닐라킴님도 있고요. 네, 우리 야식님, 워리어스님, 온빨레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마 네, 제 방송 많이 봐주시는 그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방송 많이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라이너 뭔가요? 라이너, 와, 오잉님. 네, 오잉님 역시 강하시네요. 네, 그리고 우리 현우리랑 제가 한판 붙기로 했기 때문에 배틀을 한번 뜨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오, 1034. 저보다 높은데요. 코디가 던지고 있어요. 아, 아직 셀리를 구출하지 못했군요. 아쉽네요. 아, 천사 제임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이럴수가. 오, 아이스. 네, 역시 현우어린이 아직 레벨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왜 이런가 생각해보면. 근데 현우어린이가 공격하면 제가 아마 질 거예요. 근데 이게 왜냐면, 이거 좋은데요? 멋쟁이 솔? 오, 체력 봐. 체력이, 18만. 22만.
57만. 수련생 브라운을, 수련생 브라운을 진화하려고 하는구나. 오, 괜찮은데요? 네, 수련생 브라운 진화하면 괜찮을 것 같고, 회사원 KSM도 강하니까, 이 정도면은 셀리 구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금방 셀리 구출을 하지 않을까? 독구름도 사용할 수 있네요. 인디언 코니가. 네, B팀 보면은, 아, B팀에도 강한, 오, B팀에, 천사 제임스. 아, 천사 제임스가 세구나. 그렇구나. 네, 아무튼 그러네요. 자, 그러고요, 멍라이너님. 네, 이 빌리 사치는 좀 제가 보기가 좀 그래요. 아, 이게 파워라이너 엔진, 파워라이너 엔진.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 주시고. 네, 고맙고요. 아, 클래시 오브 클랜 하시는 분이네요. 네, 정현님이고요. 네, 아무튼 레벨 낮은 친구분들까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로로님도 열심히 하시네요, 그죠? 우리 로로님이고요. 요거는 마인크래프트 그 스킨으로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네, 저한테도 한번 만들어주신 적 있죠. 자,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라인 레인저스. 오늘은 제가 메인 스테이지를 유령 과목 끝에서 막혔습니다. 네, 끝에서 막혔지만 내일은 제가 레벨업을 조금 해서 올게요. 네, 적어도 목표를 얘네들 레벨을, 네, 빨간 등급으로 하면 100레벨, 그리고 AT32D를 85렙 정도까지 키우는 걸 목표로 해서 자, 내일은 반드시 클리어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